이번 영상에서는 상하학 스캔을 바꾸는 기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기능은 상하학 스캔 스테이지에서 상하학 모델을 바꿔서 스캔한 경우 다시 스캔하지 않고 서로의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상하학 스테이지에서 하학 모델을, 하학 스테이지에서 상하학 모델을 스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상하학 스테이지에서는 하학이 스캔되었고 하학 스테이지에서는 상하학이 스캔되어 있습니다. 상하학 또는 하학 스테이지 하단에 있는 상하학 스캔 데이터 바꾸기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서로 교환할 스캔 데이터를 확인합니다. 이 기능을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은 같은 타입의 스캔 데이터끼리만 교환이 가능합니다. 모델 스캔과 임프레션 스캔 데이터를 잘 구분하여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